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하늘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르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의 3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가 하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22개, 22장인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무슨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거냐, 후천년설을 가르치는 거냐,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거냐, 전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22개 챕터를 둘로 딱 가르게 되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2장 22개를 둘로 나누니까 11개씩이 되겠죠. 11개씩 해서 전반부 11개 챕터, 후반부 11개 챕터, 그렇죠? 1장부터 11장, 그 다음 12장부터 22장. 어떤 분은 12장부터 22장을 갖다가 10개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에서 11을 빼면 물론 10이지만 12도 들어가고 22도 들어가니까 1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 11개 챕터, 후반부 11개 챕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뭐고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 전반부의 내용은 7개 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 어떤 분은 뭐 환난을 안 당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교회는 환난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말하는 환난은 무슨 7년 대환란 뭐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성경에서 7년 대환란 그런 개념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교리를 이 계시록이 가르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란을 겪는다. 그 환란의 내용이 일곱 인, 일곱 나팔 뭐 이런 것이지만 환란을 당한다. 그러면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그 내용은 환란을 교회가 당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원수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난 싸움 싫어.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원수가 되리라.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깨놓을 것이다. 뱀의 머리통을 깨놓는다. 통짜는 없어요. 제가 집어넣은 거죠. 머리를 셀 때는 뭐 한 통, 두 통 이렇게 세잖아요. 머리 세는 단위가 통이에요. 전 그거 어디서 알았어요? 군대에서 알았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머리를 깎고 감으면 방위병들이 그래. 두 통 긁었다, 세 통 긁었다. 아, 머리가 세는 단위가 통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놓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거죠. 그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원수들이 대적하고 갈등하는 것이 인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몇이 있나? 여러분, 우리 원수가 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하면 원수가 몇인지도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원수가 다섯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 원수가 다섯이에요. 다섯. 아, 원수는 제대로 알아야 싸우지, 원수인지 친구인지도 모르고 아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원수인가 친구가, 저 인간이 원수인가 친구인가? 아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 원수와 친구가 헷갈리면요, 헷갈리면 아주 골치 아픈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는 원수가 다섯이 있어요. 다섯입니다. 우린 그걸 오늘 알고 가야 돼요. 아하, 그게 내 원수구나. 그럼 첫째 원수, 원수의 두목이 있습니다. 두목은 뭔가 하면 용이죠. 용. 용이라고도 하고 이름도 많아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발세불이라고도 하고 뭐 벨리알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름 많은 존재는 약간 사자가 들어간 존재입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온천하를 꿰는 자라. 사기꾼이란 말이죠. 용, 마귀, 사탄, 벨리알, 뭐 발세불. 발세불은 파리의 왕, 똥파리의 왕이라. 마귀는 똥파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우리 원수, 우리 원수의 총두목이에요. 마귀, 마귀입니다. 마귀가 총두목이죠. 용이라고도 불리우고. 희한하게 동양의 모든 종교들은 보면 그림을 그려도 꼭 용 그림을 그려. 꼭 뭐 용이 어땠다, 뭐가 어땠다, 아주 용 본 적도 없는데 그림은 그렇게 잘 그려놨어요. 어? 용 본 사람 있냐고 그래? 아무도 없는데 용 그림은 또 근사하게 다 그려놨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마다 다 용 그림 그려놓고 아, 보면 문신한 사람도 등허리에 용 그림 그린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직업이 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용. 용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첫째 원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수와 세 번째 원수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짐승들인데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나대. 머리가 일곱이요. 아니 머리가 일곱인데 뿔이 열이면은 도대체 머리 세 개에는 뿔이 두 개씩 달렸다는 얘기네. 응?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 머리마다 면류관을 썼어. 아주 면류관 썼어. 열 뿔마다 면류관을 다 쓰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바다에서 난 짐승은 보니까 표범도 같고 또 곰발 곰 같고 사자 같고 또 뭐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뭐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게 정치 세력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표범, 날개 달린 표범, 알렉산더 대왕 아니야, 헬라에. 또 뭐 곰같이 이렇게 한쪽이 기울은 거, 이거는 뭐 메대 파사,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파워예요.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 우리는 정치를 볼 때에 이게 무슨 교회의 원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가들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예는 인류 역사상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로마 황제들이 다 이 바다에서 난 짐승들이었죠. 그래서 교회 역사 책 가운데 제일 유명한 책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Ecclesiastical History, 교회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로마 황제 10명이 교회를 핍박하다 다 일찍 죽어버렸다, 그거예요. 엄청나게 책이 두껍고 길고, 그런데 저는 그걸 학위 과정 할 때에 그 레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아주 머리 터지도록 다 읽었어요. 근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로마의 열 황제들이 바다에서 난 짐승 같은 짓 하다가 일찍 죽어버렸다. 아, 결국은 그거예요. 아주 머리 터지게 읽어가지고, 아하, 교회를 핍박하다가 일찍 사망하셨구나.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 정치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정치가들이 정치 세력 가지고 교회 핍박한 예가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 내쫓고 선교사들 죽이고 내쫓고 막 핍박하고 교회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게 누가 하는 건가? 정치가들이 하잖아요. 정치가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래 사시려면 교회는 핍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아, 교회를 핍박하면요, 제가 말씀드리죠, 일찍 돌아가세요. 교회를 대적하면 그 사람이 정치 세력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가 뭔가 하면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또 짐승이 나와.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니, 말은 용처럼 하는데 생기기는 양같이 생겼어. 두 뿔도 있고 용처럼 말해. 양이 양같이 음매해야지 양이 용처럼 말하면 그거 뭔가 부자연스럽죠.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뭐냐면 양 같은 존재지만 양이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거짓된 종교 세력이에요. 거짓된 종교 세력. 이단 사설. 이단 사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활개치고 있어요. 활개치고 있습니다. 누구라 그러면 난 고소하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아,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야 딱 연계되어 있어요. 연계되어 가지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라고, 경배하라고 둘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원수 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두목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우리 대한민국은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아주 많아. 여기저기 큰 짐승도 있고 작은 짐승도 있고 다 보면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하고 돌아다니는데 양처럼 말하고 하는데 짐승이야. 짐승 그죠? 짐승. 뱀 같은 짐승도 있고 돼지 같은 짐승도 있고 여우 같은 짐승도 있고 너구리 같은 짐승도 있고 짐승이야.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게 원수예요. 우리 원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수가 뭔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그게 요한계시록 보죠. 요한계시록 거기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노래는 무너졌도다예요. 큰 성 바벨론. 이것은 뭔가 하면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열국을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다 비틀거리게 만들어. 이것은 뭔가 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문화세력이에요. 문화세력, 상업, 문화, 영화, 영화세력, 또 무슨 그런 거죠. 문화세력입니다. 이 문화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문화세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건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바벨론도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넷째 원수가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다섯째 원수가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인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666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 이 수는 사람의 수라. 이 수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컴퓨터가 뭐 무슨 끝머리가 666으로 끝난다 해가지고 컴퓨터 안 쓰는데 얼마 전에 안 쓴다고 해서 지금은 다 써. 그냥 이런 건 컴퓨터를 말하고 그런 건 아니죠. 또 무슨 베리칩인가 뭔가 그게 또 뭐 666이라 한번 막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666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이죠. 상징. 아, 계시록이 원래 문헌이 상징적인 문헌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계시록은 상징적인 문헌이라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뭔가 하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대적하는 그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777하고는 반대죠. 777하고는 반대인데 6은 실패의 수예요. 인간의 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고요. 6은 인간의 수고 실패의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나? 666이야. 실패. 성공했는 줄 알았더니 실패. 잘 된 줄 알았더니 실패. 뭐,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실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777. 이래도 성공, 저래도 성공, 약해도 성공, 강해도 성공, 잘 살아도 성공, 못 살아도 성공. 망하긴 다 틀렸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린 망하긴 다 틀렸습니다. 우린 망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잠시 괴로울 수는 있어도 우린 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살아도 뭐 잠시 좀 괴로운 때는 있지만 뭐 죽으면 다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 그렇죠. 아멘. 천국 가서 엄청난 영원한 지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몸 갖고 오래 살으면 뭐 하겠어요? 이걸 갖고 오래 살아서 뭐 하냐고요? 전 미국서
이제 5년을 공부하고 1년은 티칭하고 6년을 살았는데 미국 학생들 보고 이제 물어봐요. 너 나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항상 들은 게 베트남. 참 내가 더러워서. 아니 얼굴 좀 까맣다고 그래 나를 베트남으로 본다 이거예요. 아, 베트남. 베트남? Are you from Vietnam? 항상 그렇게 물어보네. 그 사람들은 동양인을 볼 줄을 몰라요. 한국 사람 볼 줄 몰라. 나보고 베트남이네. 네. 그러니까 이 얼굴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얼굴 갖고 영생하면 뭐 하겠어요? 영생하면 뭐 하겠느냐? 한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해야지. 아멘. 키 작은 사람도 크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도 아주 훌륭하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야, 영화로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천국. 어떤 분이 난 그 얘기가 진짜 재밌는데 돈을 평생 벌어가지고 금덩어리 하나를 마련했는데 크게 마련해가지고 죽을 때 그걸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좀 천국 들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럼 너만 들고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들고 이제 그걸 관 속에 넣고 천국에 들고 다니는데 베드로를 길거리에서 만났대네요. 베드로가 야 너는 왜 화장실 보도블록 뛰어갖고 돌아다니냐. 천국 가면 그 금덩어리 그거 화장실 보도블록밖에 더 돼요. 예? 그런 걸 왜 뛰어갖고 돌아다니느냐고. 예?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뭐 누가 그랬느냐고 또 자꾸 물어보면 골치 아파요. 아니 어떤 사람 또 그거 얘기 그런 얘기하면 또 누가 그랬느냐고 또 와서 따져. 아, 난 그런 사람은 진짜 IQ 세 자리 가운데 소수점 딱 찍힌 사람이지. 아니 그런 걸 재미나게 하려고 한 얘기를 또 물어보긴 뭘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가 다섯이 있어요. 다섯 한번 복습해 볼까요? 원수의 두목은 뭡니까? 용.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세력은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교회를 핍박하는 이 그 거짓된 종교 세력 이단 사설 뭡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교회를 유혹하는 문화 세력 뭐죠? 바벨론.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택함 받지 못한 인간들. 그건 666이죠. 666. 이 다섯이 원수예요. 교회 원수고 이 원수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돈에 깨끗이 못한 사람은 목회자 돈 가지고 자꾸 시비 걸어. 자기가 이성 문제 깨끗이 하는 사람은 목회자 이성 어쩌고저쩌고 시비 걸어. 자기 문제를 투영하는 거야. 그게 다 투영해가지고 시비 걸고 괴롭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3대 진리라고 했는데 3대 진리가 뭐냐? 첫째로 이 원수들의 목적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오시도록 온갖 난리를 다 친 거야. 구약의 역사는 이 5대 원수가 예수님 못 오도록 방해한 역사예요.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는 어떡하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이 5대 원수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한번 계시록 12장 1절 읽어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보세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별이고 그리고 여자다. 그러면 이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해석이 제일 다른 부분이 여기에요. 천주교는 이걸 마리아라고 해요. 근데 마리아가 해를 입었나요? 마리아가 발 아래 달이 있나요? 마리아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나요? 마리아라고 저는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두 눈 뜨고 봐도 그렇게 안 보이고 한 눈 감고 봐도 안 보이고 이쪽 눈 감고 봐도 그렇게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또 열두별 이거 뭐냐? 요셉이 꿈꿀 때에 자기는 빼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아 이 아이를 낳는데 이스라엘이 남자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근데 남자 아이를 낳는데 12장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즉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시니 이는 철장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니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오바마입니까? 트럼프입니까? 누굽니까? 트럼프. 트럼프는 난 이렇게 한 거 그건 줄 알았더니 미국 가니까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죠? 아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확실하지.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5절은 간단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승천과 이것을 한 구절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용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용은요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머리는 일곱이고 뿔은 열이고 그 여자 머리에 일곱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천사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땅으로 던지고 그것들을 귀신들로 만들고 이게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죠.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근데 이상해요. 왜 그런 걸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귀신 쫓아낼 때 물어보면 나 언제 죽어 누구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미국 귀신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 미국 귀신은 What's your name? 물어보면 My name is fear. 내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My name is doubt. 내 이름은 의심입니다. 미국 귀신은 나 언제 죽어 누굽니다 하고 대답을 안 해. 그러면 한국 귀신하고 미국 귀신하고 본질이 다른 건가? 난 그거 헷갈립니다. 좀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 이 붉은 용은 하늘의 3분지 1, 천사들의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져버려요. 이게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거죠. 천사의 3분지 1을 타락시키는 건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통을 깨놓고 뱀의 머리통을 깨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뱀, 용, 옛뱀 이것은 누가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냐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냐 그걸 창세기 3장부터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이 용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역사를 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왜? 뱀이 옛 뱀이 아벨이 여자의 후손인가 해서 가인을 통해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다른 후손을 주셨어요. 셋. 또 보면은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에서 오는 사자 라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명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알으니까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아들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남자를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도 죽이고 오난도 죽이고 애를 안 낳네. 왜 안 낳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아마 애기를 낳기 귀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다 죽이셔요. 아니 애 안 낳는다고 악하나요? 그런데 유다의 자손은 애 안 낳는 게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유다의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있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아시나요? 예, 다 말아 먹는다고 다말이야. 다말. 다 말아 먹는다고 다말인데, 다말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죠.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다말인데, 영어로는 데이트. 데이트. 남녀가 만나는 것도 데이트지만, 대추야자 그 달콤한 것도 데이트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말이죠. 다말. 이 다말이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 죽었으면 끄트머리 아들 셀라라고 어린 아들인데 그 어린 아들이 크면 자기한테 줘서 아들을 낳도록 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가 어떻게 했어요? 딤나에서 양털 깎을 때 뒤집어 쓰고 이 몸 파는 여자 몸 파는 여자처럼 해가지고는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었잖아요. 성경은 별게 다 있어. 별게 다 있습니다. 경상도 가면 물건 자꾸 깎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몸 팝니데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잘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설교 중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판다는 거야. 물건 자꾸 깎으면 못 판 그런 거 못 판다는 거죠. 충청도 가서 물건 자꾸 깎으면 냅둬유 개나 주게유 그렇죠. 개나 준다고 안 판대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뭐 그 창녀로 여기고 잠깐 실수를 했는데 며느리가 잉태했어요. 잉태하니까 저거 친정집에 가서 잘 있으라고 했더니 잉태를 해내고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며느리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징표를 딱 받아두고 있잖아요. 도장 끈하고 지팡이하고 딱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하니까 그만 시아버지 유다가 꼬리 확 내리고 아이고 내가 나보다 옳도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며느리에게서 자기로 말미암아 며느리에게서 자식이 나왔어. 베레스와 세라. 세라가 나왔고요. 이 베레스로부터 예수님 계보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계보가. 그러니까 마귀는 유다로 말미암아 자식이 못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방해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참 비상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사울왕에게 강한 증오심을 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그렇게 열어본다는 얘는 미친 장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돌아도 보통 도는 게 아닌데 그 왜 그렇게 돌았나? 그 사탄이 들어가지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다 보호하시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사단이 헤롯 대왕, 당시의 헤롯 대왕, 이게 이둠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이둠의 족속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 유다의 왕으로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근처 어린애들 두 살 이하 어린애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 그게 뭐겠어요? 바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다 피난시키시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에 피난 가셨다. 또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용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못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요. 부활해서 영생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무슨 짓을 하나. 계시록 12장 13절 보시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용은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핍박해. 저는 교회 역사 전공자인데 2000년 역사는요, 교회가 핍박받은 역사예요. 핍박받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 하잖아요. 핍박. 아,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 신방 가서 전도를 했더니 나는 목사라면 미움자도 싫습니다. 아, 그러더니 어느 날은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 왜 전화했냐? 미움자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둘이 부부싸움을 태판했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목사님 오셔서 해결해 줘야 되겠대. 아니, 자기네 부부싸움도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게. 예? 그래서 밤 12시 그 집 가가지고 성경책 위에 손은지라 그래가지고 따라서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예,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우리 둘이 나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둘이 해결도 할 수 없고, 때리면 경찰이 잡아가니까 때릴 수도 없고, 이렇게 승질 나갖고 목사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니까 또 따라서 다 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하고 화목시켰더니 그 다음날 또 손잡고 교회 나왔어. 예? 아이고. 그다음 제가 한 10년 있다 그 교회 가서 다시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선물을 하는, 내 처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 가방. 가방도 명품은 아니고 그냥 Made in China. 응? Made in China 아시죠? 예. 뻘겋게 생긴 거. 내 처가 절대 안 들고 댕겨. 여러분, 아, 보세요. 예,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해. 여자를 핍박,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참된 성도들입니다. 참된 성도들을 죽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 바다 모래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욕장 갈 때 조심해야 돼. 바다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왜 거기 서가지고? 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핍박하고, 이 모대 원수 부투목인 용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려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만 혼자 착하게 살면 되지, 나는 괜찮아,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이 여기저기서 와요. 진리를 증거하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그 아나베프티스트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유아 세례가 잘못되었고 신자의 침례가 옳다 하니까 물이 그렇게 좋으면 물 먹고 죽어라고 물에다 빠뜨려 죽이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죽이나요? 응? 그리고 침례 좀 받았다고 불에 태워 죽이나요? 불에 태워 죽여. 아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그 용의 부하들이죠. 용의 부하들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는 용이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 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이미 패배했어요. 용은 이미 패배했어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마귀는 이미 머리통이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머리통이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마귀 머리통을 딱 깨놓고 승천하신 거지. 깨져가지고 또 하늘에서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마귀를 몰아냈잖아요. 몰아냈어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도 온천을 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의 angels, 그의 사자들, 여기는 라이온이 아니에요. 에인젤이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아, 그것들이 악령들, 귀신들이죠. 악령 귀신들.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 귀신들이요, 온천하를 꿰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송이 일어나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과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아멘.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잖아요. 용 뱀이 하늘에서 땅으로 팍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머리통 깨지고 계급장 다 뛰고. 원래 루시퍼 높은 존재 아니에요? 높은 존재입니다.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높은 아주 완장찬 존재였죠. 루시퍼가 하늘에서 완장차고 돌아다니고 세력을 휘둘려는 존재인데 완장 빼버렸어. 계급장 뛰어버렸어. 땅으로 내려 찍혔어. 머리통 깨졌어. 그래도 자기 똘마니들은 항상 데리고 댕겨. 천사의 3분지 1을 데리고 댕겨 땅으로 쫓겼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과 그의 악령들은 어디서 활동하나? 땅에서 활동해요.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그 어떤 사람은 마귀는 힘이 세니까 벌벌 떨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책을 썼어. Satan is well on this planet.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멀쩡하다. 뭐가 멀쩡해요? 멀쩡하기는. 책 제목부터 잘못됐지. 사탄이 멀쩡하질 않아요. 머리가 깨졌고 계급장 떨어졌고 하늘에서 땅으로 찍혔고 쫓겨났고 이제 사탄은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존재예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게 대적을 해야 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불러가라. 집안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자꾸 해방하려나.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가라 그래야 되나 꺼져라 그래야 되나. 나가 그래야죠. 그럼 저기 어디서 배워갖고 소리 지르고 난리인가. 사경에서 배웠다. 아 그렇죠. 사탄은요 멀쩡하질 않아요. 지금 패배했어요.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지금 집행 날짜만 기다려요.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와 같은 존재가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마귀와 귀신을 우리가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지만 사실은 이빨 다 빠진 사자다 이거예요. 머리 깨진 사자고요. 울기만 울어. 왜? 지가 패배했으니까 울겠지. 사자가 난 운다는 건 난 처음 봤어. 그죠? 어느 사자가 웁니까? 근데 사자도 울긴 울더라고. 사자가 악어한테 이 턱을 물려가니까 악어가 턱을 무니까 사자 이 턱이
덜렁덜렁해 떨어져 갖고 야, 그럼 그런 사자는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울긴 울겠죠. 그런 사자나 울지 멀쩡한 사자가 왜 울어?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배한 세력이고 우리가 승자예요. 우리가 이미 이긴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 한번 주먹 딱 내고 해보시죠.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이미 이겼다. 아멘. 우리가요, 싸워도 이렇게 1대1로 평면에서 싸우는 거하고 우리는 고지를 차지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원수하고 싸우는 거는 다릅니다. 고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개구멍 뚫고 올라오는 원수들이 있으면 발로 밟아주면 돼요. 발로 밟아줘. 오뉴월의 개구리처럼 꽉꽉 밟아라고 노래도 있잖아요. 밟아라 밟아라 오뉴월의 개구리같이 꽉꽉 밟아라. 제가 고려대학 다닐 때 응원가 연세대학 꽉꽉 밟으라고 응원가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했는데도 계속 사형 집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죄수들 사형수 감옥에 있어도 간수가 와도 눈 막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미 형이 집행되었으나 아직은 이미 선고되었으나 아직은 형이 집행되지 않은 존재가 마귀고 용인 것입니다. 사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아이고 마귀 무서워, 예수 믿고 나서 부적 붙인 거 아이고 저거 뛰었다가 귀신이 나 괴롭히면 어떡하나, 그럴 거 떨 거 없어요. 확 찢어버려요. 확 찢어버려요. 예수 믿고 옛날에 우상 숭배도 쓰던 부적들 그거 버리면 나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확 갖다 버려요. 버리기 어려우면은 저한테 갖다 주시거나 오영태 목사님한테 갖다,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주시거나 그러면 다 갖다가 버릴 테니까. 여태까지 많이 버렸는데 저 괜찮아요. 멀쩡해요 여태까지. 아멘.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고 9시간 넘었네요. 세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마귀의 핍박과 공격 중에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 교회를. 거기 12장 14절 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어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갔다.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뭐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무슨 요거 곱하기 2 해가지고 7년 환란이 나온다는데 난 그런 계산은 그게 초등학교 2학년도 안 하는 계산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뭔가. 어떤 기절에는 1260일이라고도 했고 어떤 기절에는 3년 반이라고도 했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요, 바로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12장 6절에도 나와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는 하나님이 광야로 두 독수리 두 날개로 다 광야로 옮겨 놓으셔. 보호해 주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양육해 주셔. 1260일. 이 1260일이 언제 시작이 되나? 12장 5절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승천하면서 시작이 된 시간이 1260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한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시나 몰라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재림은 하시나? 확실히 하십니다. 언제 하시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재림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까지의 시간을 계시록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기간이라고, 어떤 무한정한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도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12장 15절 16절 읽어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강물을 삼켜. 이 용은 막 물을 토해, 물을 확 강물, 그냥 토네이도, 쓰나미, 뭐 강물을 토해 가지고 교회를 다 떠내려가 보더라. 다 떠내려가서 익사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용이 물을 확 냈는데 이상해. 땅이 딱 갈라지더니 용이 토한 물이 땅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남은 후손은 멀쩡하게 살아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고요, 성령이 강하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기도하면 충만을 주시잖아요. 응?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저는 젊을 때는 이 안수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방언도 많이 터뜨리고, 내가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집회 한 데서 막 많이 터지고 그랬어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은 그 불도 받았다고도 하고. 근데 지금은 목이 아파갖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목이 결절이 돼서 그런가 더 소리도 잘 못 내겠고, 그냥 말씀하는 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를 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영원히 축복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전투적 교회에 속해 있어. 전투적 교회, 우리 다섯 원수가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교회를 딱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의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세요? 갖고 가십니까? 나이가 많으세요? 영원히 사십니까? 아니, 아무 소망이 없어요. 뭐 권세가 높으십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건데. 조금 있으면 또 저기 안양 가실 건데. 뭐 그까짓 게 뭘 그렇게 대단해. 완장 차셨어요? 예, 완장? 예. 그 벗겨질 건데. 그런 것은 참으로 사소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이름, 예수의 피. 죄가 많은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약속.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복음 전도하시고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